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붕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2024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을 크게 보면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나눌 수 있죠. 아파트는 서울이 상승했고 수도권은 애매했고 지방은 폭락을 한 2024년입니다. 비아파트는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오피스 빌라 등이며 주거용 비주거용 할 것 없이 모두 폭락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다 폭락했죠. 사람들이 거래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더라도 엄청난 금매물만 사고 팔았죠. 사람들이 금매물만 파니 금매물이 아닌 매물들에는 관심조차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매물들은 가격을 조금씩 낮추지만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정도는 썩 내키지 않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금매물 아니면 살 생각이 없으니 일반 아파트 매물들이 팔리지 않게 되고 아파트 매물이 팔리지 않으니 이런 매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매물이 쌓이는데 팔리지 않으니 매물을 팔아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버티던지 금매물로 매물을 던지던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하는데 금매 가격에 매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은행 이자도 간신히 내던 영끌 투자자들의 매물이 하나둘 터지면서 지금 경매로 엄청나게 아파트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매 시장에 넘어간 아파트 매물들이 많아서 아파트들이 경매 시장에서 가격을 낮게 받고 있다는 것이죠. 세종 지역 아파트 물건이 경매 시장에 쏟아지고 있지만 수요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11건에 불과하던 경매 진행 건수가 2024년 10월 40건에 이를 덩으로 급증했습니다. 아파트가 안 팔리고 매수세 위축 속에 일반 매매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건이 대거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반값 수준까지 떨어진 반값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경공매 데이터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 아파트 경매 진행 물건은 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9월 31건 대비 30% 늘었고 2024년 3월에 11건 보다 3.6배 증가했습니다. 낙찰가율은 80.1%로 전국 평균 낙찰가율인 87.2%를 크게 밑돌고 있죠. 서울은 거의 100%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것을 보면 세종시 낙찰가율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 이자를 못 갚은 이미 경매에 물건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경매 시장에 나온 세종 고운동 가락마을의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73제곱미터가 감정가 4억 7천만 원에 68.1%인 3억 2천여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집주인이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온 이미 경매 물건이었죠. 두 차례 유찰로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반값인 2억 3천여만 원까지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노리고 17명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지난달 가락마을의 다른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도 이미 경매가 이뤄졌는데 집주인은 세종 아파트 값이 최고점이던 2021년 이 아파트를 담보로 6억여 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집값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빌린 채권 총액 6억여 원이 이 아파트의 감정가인 4억 5,400만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집 담보로 6억을 빌렸는데 집의 가격이 4억 5,400만 원이 적정가라고 감정한 것입니다. 2024년 올 8월 한 차례 유찰로 아파트 가격은 3억 1,000만 원까지 최저입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각일에 낙찰가율 86.3%에 손바뀜했죠. 결국 6억이라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를 준 은행만 손실난 상황이죠. 아파트를 팔아도 그 절반밖에는 돈을 못 받을 테니까요. 어떻게든 남은 절반의 돈을 투자자에게 받아야 할 텐데 과연 투자자가 그 돈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평동 애들마을의 한 아파트의 전용면적 98제곱미터는 최근 감정가 7억 3,900여만 원에 85.9%인 6억 3천여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미 경매 물건으로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이 집값보다 많은 10억 원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 집 팔아도 4억 정도 집주인은 은행에 더 갚아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영끌족이나 집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거나 경매로 처분해도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수억이 모자르죠. 과거 집값 급등기에 아파트 가격을 잘 받아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대출보다 아파트 가격이 훨씬 떨어진 상황입니다. 세종 아파트는 준신축급 아파트가 많은 상황에다가 주거 선호도가 높아 그동안 일반 매매 시장에서 대부분 소화됐고 특히 단지별 30%에서 50% 가까이 외지인들이 투자와 투기를 하면서 엄청난 매물들이 소화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매수세가 위축돼 세종 아파트조차 이자를 갚지 못한 이미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죠. 특히 외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빠지고 기존에 투자한 외지인들도 매물로 아파트를 던지고 있는 중이라 아파트 가격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빠진 곳 중 한 곳이 세종시였는데
2024년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빠진 곳 중 한 곳이 세종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계속 아파트 가격이 빠진다는 것은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본인의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는 이야기죠. 수요가 없는데 매물이 속출하는 세종시의 상황. 이보다 더 나쁜 2025년이 될까요? 최근 10년으로 늘려보면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였습니다. 약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만큼 인기가 높은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최근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기도 하죠. 행정수도 이전 및 인구 증가, 로또 분양이 맞물리며 청약 경쟁과 집값 상승이 이뤄졌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수요 감소와 급등한 가격 피로감,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등이 맞물리면서 지방에 위치한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청약 접수 평균 경쟁률을 보면 세종시가 46.9대1로 1위를 차지했고 부산이 41.6대1, 서울 36.4대1, 대전은 22.1대1, 광주는 19.9대1을 보였습니다. 세종의 높은 경쟁률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고 의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책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죠. 특히 도랫마을 13단지 중 S클래스 그린카운티는 전용 59 제곱미터 사이즈가 분양 당시였던 8년 전 가격인 1억 4천만 원대에 분양되어 시세보다 약 3억 원 저렴한 로또 청약으로 인기를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최근 아파트 값이 1년 넘게 하락하면서 과거의 영광이 빗바랜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의 아파트 값은 2024년 올해 11월 18일까지 누적 6.1% 하락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하락률인 0.13%, 지방의 하락률이 1.53%인 것을 보면 평균과 비교해도 큰 폭의 하락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지난해 11월 둘째 주 이후 53주간 한 차례 보합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종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은 세종은 공무원 도시여서 민간 기업도 잘 안 들어오고 인구 유입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과거의 세종 아파트 값이 말도 안 되게 오른 감도 있어서 거품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세종시는 2020년에만 아파트 값이 44.93% 상승했었죠. 당시 전국 평균은 7.57%였습니다. 홀로날도 안 되는 숫자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44.93% 상승했던 이유는 주로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과 같은 정책적 호재 때문이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지정되면서 정부 부처 이전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공무원 및 관련 인구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렸고 당시 세종시 아파트 거래의 상당 부분을 외지인이 차지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인터넷 뉴스 한경닷컴, 외지인이 도시의 30%에서 50%의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털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저금리 환경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맞물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점도 세종시의 집값 급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종은 특히 투자 수요가 강했으며 이로 인해 단기간에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러한 상승은 과도한 기대와 수요 과잉으로 인한 거품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 세종 이전 확정 지연과 같은 현실적 제약, 전국적인 금리 인상,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세종시 집값은 이후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인이 많이 빠진 영향이 지금 가장 크다고 보고 있죠. 통계청의 2023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세종시의 외지인 주택 소유 비중은 30.5%였습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아파트 10채 중 3채가 외지인이니 외지인이 빠져나가면 세종시의 아파트 10채 중 3채를 누군가가 사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량이 엄청나죠.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지만 2016년 38% 이후 하락 추세입니다. 2016년에는 10채 중 4채였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및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외지인 투자가 빠져나간 것이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죠. 또 유사생활권인 대전에 공급이 늘어나면서 세종으로의 유입이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대전은 올해만 1만여 가구가 공급됐으나 세종은 2022년 12월 한신더유 조치원 190가구 공급 이후 현재까지 신규 공급이 없는 상황이죠. 세종은 도로가 엉망이고 최근엔 상가나 아울렛 등 건물들도 텅텅 비어있다며 주변엔 세종에서 살다가 불편해서 대전으로 다시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하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인프라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세종시의 조용한 도시 생활의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상권도 죽어 있고
사람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요. 최근에는 서울 등 수도권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1년 호황기 가격을 견제할 만한 세종시의 수요 유입이 제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로또 분양의 인기에 힘입어 한때 집값이 45% 치솟았지만 최근 몇 년간 매년 5%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